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해운년인데요. 오늘 띠별 운세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오늘은 양띠분들 운세 짚어드릴게요. 22세 개미생 양띠분들 먼저 짚어드릴 건데요.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20대부터 80대까지 이렇게 짚게 되네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짚어드려야지 많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안심이 되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올 한 해를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아르셔야 될 것 같아서 해드리는데 왜 제가 이런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갑진년에 물론 좋으신 분들도 있고 나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대체적으로 좋은 띠가 있어도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흐름만 보시라는 거예요. 본인의 사주팔자가 다 개개인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려면 본인의 사주를 넣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점사를 보셔야 돼요. 근데 대체적인 흐름은 이렇더라라는 거를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대체적으로 양띠분들, 이 양띠분들의 흐름이 그닥 좋지 않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22세 개미생 양띠분들 먼저 짚어드릴 건데요. 22세 개미생 양띠분들은 올해 운이 그냥 보통으로 보여져요. 반흉 반길. 반은 좋고 반은 나쁘다 이거죠. 아주 최악은 그래도 아니시다 이렇게 보여지고 올 한 해는 하던 거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시지 새로운 거를 막 도전한다든지 뭐 진행을 막 서두른다든지 이러시면 좀 낭패수가 있다, 실패수가 있다, 손재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세요.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는 또 운기가 많이 바뀌시기 때문에 이 양띠분들도 내년을 좀 기약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올해는 양띠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천천히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34세 신미생 양띠분들인데요. 이분들도 올해는 반흉반길 보통입니다. 꽃으로 비유하자면 아직은 활짝 피지 않은 몽우리 같은 꽃이에요. 아직은 이렇게 활짝 개화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몽우리 상태예요. 이 몽우리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지 마시라는 거죠. 22세 개미생 양띠분들과 동일하게 34세 신미생 양띠분들도 올해 무슨 일이 있으면 진행을 서두르지 마셔라 이거예요. 만약에 올해 꼭 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꼭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가을 후에 가을 겨울 이렇게 찬바람이 나면 이렇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을부터는 내년의 기운이 치고 들어와요. 근데 이 양띠분들이 내년에 조금 운이 살아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기, 상반기보다는 후반기 쪽으로 많이 일을 좀 몰리셔라, 좀 미루셔라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몽우리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은 하지 마셔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으시더라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올해는 준비를 더 철저히 하시고 가을이나 겨울 혹은 내년으로 아예 미루셔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했던 일들은 이렇게 내년으로 미루시는 게 좋은데 혹시 이제 공직자나 관직자들은 관제 구설도 조금 따를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비송사를 좀 피하셔야겠죠. 내가 시비가 붙을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송사가 있으시면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조금 그런 걸 지혜롭게 피해 나가셔라. 막 생각나는 대로 내가 성질대로 막 욱하면 그게 이제 다 관제고설로 엮일 수가 있고 시비송사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지혜롭게 이렇게 빠져나가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직자나 관직자들이 관제고설이 붙으면요. 그로 인해서 명예에 금이 갑니다. 올해는 타격이 많이 있겠다. 예를 들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문책을 당하는 사유가 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분을 잘 지키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면은 가을부터 겨울부터는 조금씩 운이 다시 발복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셔라 이렇게 보여지니까 어찌됐든 봄 여름 그래도 봄 여름 상반기는 조금 조심조심 천천히 가셔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46세 김희생 양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양띠분들 중에서
최악입니다. 최고로 안 좋습니다. 46세 김희생 양띠분들. 올해 조심 또 조심하시라고 지금 실령님이 그러시네요. 올해는 조심하는 길이 살 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살 수 있다. 조심하세요. 뭐든지 조심하세요. 교통사고수, 금전거래 손해수, 인간에게 실망수, 건강적신호수 조심하셔야겠죠. 사고수도 내가 잘못을 안 해도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고수도 참 조심을 하셔야겠고 금전거래는 내가 하지 말아야겠죠. 여러모로 손해수가 들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나 금전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대한 배신수, 실망수가 들어옵니다. 내가 뒤통수 맞을 일이 있다. 내가 어떤 인간으로 인해서 손해수가 따른다는 건 금전거래도 그쪽에서 인간에게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인간하고의 금전거래는 하지 마시라는 거. 건강적신호수,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신호도 들어온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라. 투자나 거래는 금물입니다. 올해 또 상복을 입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이분들은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네요. 올해 상복 입을 일도 보여진다. 내 부모상 외엔 상가집에도 가지 마셔라. 만약에 집안에 상이 났으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직계, 가족에 만약에 어떤 상이 났으면 그거는 가셔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도 좀 비방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흉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안 좋은 때에는 더 안 좋아져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자꾸 붙어요. 나쁜 게 자꾸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때에 더 일이 막혀요. 우리가 재수가 막힌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운이 들었을 때에도 상가집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재수가 막히니까. 근데 운이 나쁠 때는 더더욱이 가지 말라고 그래. 왜? 내가 안 좋은데 거기에 더 덧붙여서 오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안 좋아지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상 외에 내 가족 직계가족 외에 상가집은 금물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가족의 상이 났더라도 이런 데 문의하셔서 좀 비방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가집을 잘못 갔다 오시면요, 주당을 맞으세요. 주당을 맞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밖에서 사고가, 다른 사고가 2차, 3차로 날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기운이, 재수의 기운이, 재수가 막히다 보면 일이 자꾸 막혀요. 내가 되는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상가집. 근데 제가 어느 편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이제 상가집만 조심하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상가집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잔치집을 가시면 안 돼요. 그건 다 주상 맞아요. 결혼식장, 뭐 돌잔치, 어떤 잔치, 잔치집에도 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46살 김희생 양띠분들은 나이는 아직 어리시지만 본인의 생일밥을 드시지 마셔라. 올해는 생일밥 먹어도 뭔가 나쁜 기운이 작용하겠다. 조용히 그냥 지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월에 애군액살풀이 많이 해요. 저희가 지금 정월입니다. 애군액살풀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잘하고 넘기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부적도 지내세요. 제가 지금 심장이 아파요. 이분들 얘기할 때 심장이 이렇게 심장이 아프고 뭔가 이렇게 급박하게 심장이 멈추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고수로 인해서 나쁜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정말 46세 김희생 양띠분들은 대흉입니다.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이분들 또한 가을, 겨울부터는 조금 운이, 발복이 이제 다른 운이, 다시 새로운 운이,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만 잘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발복합니다. 극과 극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면 정말 바닥을 치어야지 많이 상승이 되듯이 뭔가 이렇게 그런 분들이 더 잘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바닥치시는 분들이. 제가 상담을 할 때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디까지 바닥을 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싹수가 보일 때,
어떤 싹수냐면 앞으로 잘될 싹수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잘 돼야 되거든요. 정말 큰 운이 올 때는 정말 바닥을 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46세 김희생 양띠분들이 올해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저앉고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기 전에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잘 슬기롭게 넘어가시면 내년부터는 운기가 좀 좋아지시니까 잘 넘기세요. 에고넥셀 프리 꼭 하세요. 나쁜 거 정월에 좀 많이 풀고 가세요. 이분들은 꼭 푸셔야 돼요. 사고수가 많이 보여져요.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차부적도 챙기시고 나쁜 것도 푸시고 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같은 얘기 계속하죠. 나쁘니까 꼭 하시라고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58세 정미생 양띠분들인데 이분들은 참 제가 항상 이 정미생 양띠분들을 논할 때에는 안타까움이 먼저 이렇게 와요. 왜냐하면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발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양띠분들이 올해 안 좋으신데 이분들은 아 올해도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이 나오실 거예요. 아니 평생이 그래. 뭐 인생이 계속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나오실 정도로 58세 정미생 양띠분들은 정말 올해의 기운도 운의 기운도 많이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요, 참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흔히 그러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씀 하시죠.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이분들은 조상 대우를 많이 하셔야지 잘 풀리시는 분들이에요. 아, 뭐 때거리도 없는데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조상 대우를 어떻게 해?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그 정도로 왜 그러냐면 조상하고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험난하게 사세요. 왜냐하면 조상대우를 하셔야지 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상대우 안 해도 잘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분들의 사주가 굉장히 좋으시거나 튼튼하시거나 어떤 영향이 그렇게 발복을 하시게끔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58세 정미생 양띠분들은 그런 조상하고의 연결고리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조상을 모르고는 살 수가 없고 그런 조상의 기운을 받아서 많이 태어나신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조상 대우를 해야 꼭 발복을 하세요. 아셨죠? 내가 아무리 때거리가 없어도 조상 대우를 하셔야 어떤 일에 있어서는 조상이 먼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조상을 알아야 섬겨야 내 운이 열린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그런 조상하고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는 이 조상들의 어떤 안 풀리신 분들이 원혼에 그 한이 많으신 조상님들이 앞을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내 자손한테 왜 앞을 서? 조상이면 나 잘 되라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요, 조상님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 좀 알아달라고. 나를 알아줘야 내가 힘이 생겨야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이 조상이 앞을 서면 만지면 조상이 만지면 가시손이라고 그래서 몸이 아프게 돼요. 산 사람이 조상이 이렇게 애틋해서 이렇게 만지면 아파요. 산 사람은 그게 가시손이라서 조상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막 가엽고 아프고 뭐 이렇게 그립고 해서 쓰다듬는 건데 그게 이제 가시손이 돼서 아픈 거고 또 도와주고 싶어도 본인이 도와주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앞에 쓰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자꾸 앞에 서다 보니까 거꾸로 자손이 앞이 막혀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거죠. 생각과 다르게 가는 거죠. 영혼의 세계는 다르니까 그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알면은 간단한데 모르시고 왜 그래?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하시는데 왜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이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그게 영혼 세계가 다르듯이 그래서 양띠분들은 양띠분들 중에 58세 정미생 양띠분들은 조상 대우 우리 집집마다 그 사람마다 58세 정미생 양띠분들이라도 다 그분을 도와주시는 조상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할머니가 누가 도와준다 그러고 어떤 분은 뭐 대감이 도와준 대감자에서 도와준다 그러고 누구는 또 누가 이렇게 다릅니다.
본인의 수호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수호신이잖아. 나를 딱 지켜서 줄 수 있는, 나를 딱 지켜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수호신. 그게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모르시잖아요. 점사보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누가 내 수호신인지, 나는 누구를 대우해야. 거꾸로 말하면요, 조상 대우 많이 했는데 되는 일이 한 개도 없었어요. 뭐 그렇게 좋아지질 않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내가 잘 못 찾았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수호신을 누군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대감인지 뭔지 이걸 알아야지 그분을 대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분을 대우를 하면 별로 밝게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좀 잘 알고 하시면, 그래서 이런 원운기가 많으신 분들, 결국은 이제 한이 많아서 내 앞을 이렇게 서시는 분들을 자꾸 해원해탈 해주시고 이렇게 자꾸 잘 보내주시는 게 본인이 발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누군지를 알아서 대우를 하자, 이게 포인트예요. 58세 정미생 양띠분들은 그래야 발복합니다. 아셨죠? 70세 을미생 양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참 자부심이 강해서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십니다. 욕심이 많으세요. 그러한 탓에 겉으로는 마음이 편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다, 이렇게 보여지고, 올해는 이 그냥 보통의 운인데 나쁘지도 좋지도 그냥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냥 보통의 기운이긴 하지만, 그런 한 해이긴 하지만 좀 무미건조하다, 그렇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실력님이 무미건조해, 좀 말라있어, 뭔가 재미는 없어, 그냥 운은 보통이라고 하는데, 평범 괜찮다고 하는데 뭐 그닥 재미가 없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0세 을미생 분들, 공연한 횡재수를 바래서도 안 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나의 노력에 의해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운세고요. 이분들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시는 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인생 또한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한 만큼 얻어지지 나에게 횡재수가 별로 없었어, 나는 횡재수가 왜 없지, 난 그런 걸 몰라,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70세 을미생 분들은 자기가 한 개 노력해서 한 개를 얻지 한 개 노력해서 두 개가 오진 않는다 이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게 된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는 만큼 내게 되니까 올해도 노력한 만큼 대가는 얻을 수 있으시다. 내가 만약에 열심히 달리면 열심히 달린 만큼, 아니면 뭐 올해는 그냥 조금 쉬어갈래, 그러면 그 쉬어간 만큼이 내 운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그래도 70세 을미생 분들이 양띠 분들 중에서는 제일 괜찮으세요. 제일 괜찮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무해무탈한 게 제일 평범한 게 좋다고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다음은 이제 82세 개미생 양띠 분들인데, 이분들 정말 또 안 좋습니다. 아까 46살이었나요? 46살 김희생 양띠분들과 정말 거의 동일할 정도로 대휴로 들어와요. 근데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더 에너지가 약하죠. 46세보다 82세, 만약에 46세랑 82세랑 똑같이 안 좋아 올해가, 근데 똑같이 안 좋아도 82세가 더 안 좋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의 연세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것과 나이 들어서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달라요.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은 운이었어요. 82세 개미생 양띠분들이. 근데 동짓달 이후로, 2023년 동짓달 이후로 차츰차츰 운의 기운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몸 좀 사리셔라. 지금 실력님이 그러세요. 몸 좀 사리시. 몸 좀 사려라. 그냥 욕심을 좀 버리시고 몸 좀 사리시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그냥 올 스톱. 가만히. 아무 욕심도 내지 마시랍니다. 뭐 앞서 이제 안 좋은 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생일달에 생일밥도 드시지 마시고, 먼 거리 여행도 삼가하시고, 상가집, 잔치집에도 가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될 일은, 근데 이분들이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데, 정월달에 대수대명을 꼭 하세요. 에그넥셀 불이 꼭 하세요. 정말 나쁜 거 맞고 가세요. 올 한해는 정말 너무 흉하게 들어오시니까 내가 잘못
많이 그런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참 이게 방송에서 있잖아요. 이 나쁜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느껴요. 어떤 걸 느끼냐면 무당이니까 해야 돼요. 무당이니까. 어떤 분들 점사 보러 오시면 무당이니까 얘기해야 되거든요. 무수히 많은 분들을 점사를 봅니다. 근데 다 좋은 말만 해주고 싶지요. 근데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기로에 놓인 적도 있었고, 아, 손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나쁜 얘기만 할 때는. 그리고 아, 좋은 얘기 좀 할 걸. 그 사람한테 좋은 얘기 좀 찾아서라도 해줄 걸. 왜 실력님은 그렇게 나쁜 얘기만 해주라고 할까? 그렇게 원망이 들은 적도 많았어요. 근데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쁜 얘기를 해준다는 거는. 왜? 그 나쁜 걸 막아야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걸 막아야 좋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좋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분들 안 좋은데 좋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사주팔자는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점사를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한번 짚고 가셔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읊어드리는 건데, 그래도 82세 개미생 양띠분들이 올해 전반적으로 너무 흉하다, 나쁘다, 대흉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점사를 볼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얘기만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던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부고 문자가 막 문자로 오잖아요. 옛날에는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찾아뵙거나 해서 부고를 알렸는데, 요즘에는 막 문자로 막 날려요. 그죠? 막 전화번호, 돌아가시면, 누가 돌아가시면 그 전화번호에 있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입력되어 있는 분들에게 모두에게 전송을 하죠. 문자 메시지를, 부고 문자를. 근데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렇게 부고 문자가 옵니다. 근데 저에게는 기록이 돼 있죠. 저에게 상담 받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그 번호에서 부고 메시지가 온다면, 아, 이분이 정말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부고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 제가 그 부고 문자 받기 4개월 전에 점사를 받더라고요. 방문 점사 그것도. 근데 한참 코로나 때여갖고 마스크를 쓰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이제 방문점사 뭐 마스크를 안 쓰고 와도 기억을 못해요. 누가 누구 왔다 갔는지도 매일 보니까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도 이제 또한 기억이 안 나죠. 그렇지만 저의 핸드폰에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문 누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부고가 떴으니까 4개월 전이면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점사를 내렸나 궁금하잖아요. 뭐 4년 전도 아니고, 4년 전이면 뭐 들춰볼 뭐 흥미도 안 느끼지만, 그런 생각도 안 들지만, 4개월 전이니까 그러면 참 가까울 시일인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 이분한테. 그래서 노트를 한번 이렇게 들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대수대명을 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제가 뭐 굿을 크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치성으로다가 얼마에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가격까지 써놓고 그렇게 대수대면 꼭 하시라고, 올해 너무 수가 사나우시니까 대수대면 꼭 하세요. 근데 그때가 그분이 오셨던 게 11월이었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11월에 오셨는데 그 다음에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정월이 되면 1월달 음력으로 1월달이 되면 꼭 대수대명을 하세요라고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써놓고 하니까 중요한 거는. 근데 그분이 그걸 안 하셨겠죠. 저에겐 안 했으니까. 그러고 그냥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나쁜 거는 맞다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무당들이, 전보는 무당들이 좋은 것보다 나쁜 건 꼭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액프리를 돈을 써서라도, 돈이 나가잖아요. 내
나쁜 걸 돈을 써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석이조잖아요. 돈도 나쁜 걸 쳐내는데 돈을 쓰고 또 돈을 나가면서 내 명을 또 사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나쁜 것도 쳐주고 실제로. 어디에 예를 들면 뭐 사고가 당해서 뭐 내가 병원비로 나간다든지 병원비로 몇백만 몇천만 원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맞아서 얼마가 나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걸로 돈을 쓰는 거고, 그러면서 또 정말 애프리를 하니까, 대수대명을 하니까 일석이조잖아요. 근데 아, 왜안 하셨을까? 그렇다고 내가 뭐 그분한테 맨날 전화해서 왜안 하세요? 왜안 하세요?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오늘 점사 보고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자유시니까 하고 안 하고는. 그래서 참 그럴 때 조금 허무해요. 왜냐면 정말 맞으니까, 이게 정말 맞아 들어가니까. 정말 신령님이 알려주셨는데 안타깝다. 그럴 때좀 회의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고 문자를 받을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납부되는 거는 정말 제발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막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근데요, 요즘에 진짜 100세 시대라서요, 80에 돌아가셔도, 아, 좀더 사셨으면 좋았을 걸, 좀 빠르셨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요즘에 진짜 100세 시대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나쁜 거는 뭐 좋다는 것도 물론 하시면 좋은데 나쁜 건꼭 하셔야 됩니다. 82세 개미생 양띠분들, 그리고 아까 46세 김희생 양띠분들, 또 얘기하니까 심장이 또 46세를 넘기면서 제가 심장이 또 덜컥. 이분들은 진짜 교통사고나 심장마비가 많이 올것 같아. 46세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좀 푸세요. 이런 거 대수대명 하세요. 나쁜 거 풀어가는 거예요. 내 목숨을 한번 살려가는 거거든요. 대수대명의 의미는, 대수대명의 대신할 대, 대자는 대신할 대예요. 목숨수의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신할 때 목숨수, 대신할 때 목숨명. 목숨을 대신하고 또 목숨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한번 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한번 살려가는 해운년이다. 갑진년에 꼭 나쁜 걸 먼저 치고 가자, 풀고 가자라고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정말 양띠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좋지 않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쁜 걸 막는 게 좋아지는 방법이니까 꼭 나쁜 건 막으시고, 또 하나, 물론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는 걸로 참고를 하셔라. 이런 의미에서 짚어드린 거고요. 뭐 그냥 무해무탈로, 그냥 별로 좋은 건 없어도 그냥 올한해 지났어, 이런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쁘고, 또 그냥 괜찮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본인의 상담 하셔야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하시거나 이사를 하시거나 어떤 그런 이동 변동수가 있으실 때에는 반드시 먼저 짚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띠분들도 올 2024년 갑진년에는 대박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연희금 꽃대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